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부활해서 내가 하늘 천국으로 떠나갈 것이다. 내가 떠나가야 된다. 왜?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로 오시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가면 내가 그 성령을, 보혜사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 성령이 와서 뭐를 하느냐? 성령이 와서 할 일이 참 중요하다. 그 일이 뭐냐? 성령이 와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바로 18절에 나옵니다. 그 성령이 와서 너희들에게 죄에 대하여, 죄가 무엇인가? 성령이 와서 가르쳐 줄 것이다. 예. 그 다음에, 의가 뭐냐? 심판이란 것은 뭐냐? 에 대하여,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야, 이거 옛날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죄에 대해 그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성령이 와서 세상을 책망한대요. 왜? 책망하는 이유는 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대. 그 무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라는 것이 뭐냐에 대하여 이 세상은 죄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은 죄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안 듣는 거, 불순종. 또는 뭐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 그게 죄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죄가 뭐냐? 그러면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는데 지키지 아는 것이 죄지. 그래서 죄라는 거는 그런 게 아니야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있는 상황을 어떻게 책망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죄란 건 그런 게 아니야. 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죄는 율법을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죄라고 할수 없죠.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것이 지키라고 준 거예요. 왜준 거예요? 여러분, 맨 첫날 했잖아, 우리. 그렇죠.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구나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 아시겠죠? 깨닫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거지. 이거 지켜, 너희들. 안 지키면 혼날 줄 알아? 안 지키는 게 죄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참, 우리 생각하고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자, 이제 심판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심판이란 건 뭐다?
율법 안 지킨 사람들 다 나중에 모아가지고 뭐예요? 너희들 안 지켰지? 너희들은 이제 끝나. 그거를 심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안 있어요? 아니지. 예. 네. 자, 그래서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지금 그 죄가 뭔지 뭐라는 것을 오해하고 있는 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래 놓고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라 하면, 이제, 그럼 죄라는 것은 뭐냐? 이 말이에요. 죄에 대하여 책망한다 하면, 율법을 지키라고 줬는데 그 율법을 안 지키는 것이 죄가 뭐예요? 죄라고 그러지 않는다. 너희들의 않는데 뭐가 죄냐 그러면 율법 안 지키는 것이 그것을 죄라고 그러지 않는다. 그럼 뭐가 죄가 되냐? 뭐가 죄가 돼요?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자,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 너희들은 율법 지킬 수 없어. 탐내지 말라. 지킬 수 있어? 자, 모든 율법 중에 그 한 가지라도 지키지 않으면, 못 지키면, 뭐라고? 모든 율법을 못 지키는 거나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탐내지 말라. 어떻게 지켜? 그렇죠? 제가 이번 기회에 제가 죄를 많이 지었어요. 저기 벤츠가 한 대 있대요. 그거 볼 때마다 탐나더라고. 저 죄 안 짓도록 좀 치워줄 수 없어요? 자, 그러면 벤츠를 치웠다고 저는 탐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지었다. 이거는 아니다 이 말이야. 벤츠를 치워주지 않으면 나는 볼 때마다 그 벤츠를 볼 때마다 뭐예요? 탐나는 사람이요, 아니요? 그래서 나는 탐내지 않을 수 없는 본성, 그것을 죄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맨 첫날 얘기했잖아요. 아랍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이, 특히 이란, 사우디 사람들이, 여러분, 남자들이, 자기들이 그 여자 얼굴이 이렇게 가려져 있지 않으면 뭐예요? 볼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보면 또, 이제 욕심이 일어나니까, 음욕이 일어나니까, 가리라는 거라! 그래서 여자들이 가렸기 때문에 내가 그 여자들 얼굴을 보고 내가 음욕을 품지 않으면 나는 의인이요? 아니라고. 진짜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이에요? 아무리 섹시하고 이쁜 여자가 얼굴을 다 보여주고 가더라도 뭐예요? 내가 탐내는 마음이 없는 사람. 그거는 우리가 될 수가 없지. 그래서 그 될 수가,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죄인이다. 그러니까 여자가 나타나면, 이쁜 여자가 나타나면 볼 수밖에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저 벤츠가 이제 2부가 끝날 때 갚아버리지 않는 한, 저는 탐낼 수밖에 뭐요. 이 참, 거룩한 이상국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이상구 박사일지라도, 라도 탐낼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성은 절대로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본성이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고, 않는다는 말을 아주 제일 쉽게 어떻게 표현했어요, 성경에는. 제가 말씀드렸네. 구스 사람이 피부색을 바꿀 수 있느냐? 구스 사람은 에티오피아 사람입니다.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죠. 아프리카 흑인들이야, 다. 흑인들 중에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제일 뭐예요? 제일 까매.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예수 믿고 피부가 하얘질까? 안 된다, 이거야. 그처럼 너희들의 본성은 바뀔 수가 없다. 그럼 박사님은, 하나님 믿고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까? 변한 거 있죠. 많이 변했어요. 그런데 본성은 안 변해요. 아시겠죠? 많이 있죠. 왜? 우리 방금 우리 송영빈 씨 마누라한테 맨날 고함치고 봉사자들한테 맨날 고함치고 이 사람 하나님 받아들이고 유전자 켜져서 폐암이 다 나버렸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다음부터 마누라한테 고함을 안 쳤어. 그렇다고 고함치는 본성이 변화된 거요? 아니야. 고함을 치고 치려고 하다가도 조금 뭐요? 조금 참을성이 더 생겼다는 거지. 예. 그래서 나 고함 안 쳤으니까 쟤 안 줬다. 내가 안 쳐다봤으니까 쟤 안 줬다, 여자들. 그거는 위선이다, 이 말이에요. 그는 자기의 본성 자체가 죄인 줄을 모르고, 그래서 내가 행위로, 여자를 쳐다보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 그 행위만으로 죄를 안 지은 의인이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나니. 다 그랬다고. 자. 그리고 또 무슨 말이 있어요?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있는. 그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상구 박사 많이 변했어요. 많이 변했어요. 제가 봐도 많이 변했어요. 제가 그 변한 것을 느끼면서 참 행복한 순간이 있었어요. 이제 첫째, 이제 우리 집 사람은 저를 운전을 안 시켜요. 당신은 나이가 들어서, 확실히 나이가 이렇게 들면 운전하는 감각이 약간 둔해진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 뭐 앞뒤 뭐 좌우로 뭐요, 안 봐도 뭐요, 다 느꼈어. 그래서, 뭐, 이렇게, 급한 순간에, 샥, 반사 능력도, 참 좋았는데, 이건, 이게, 요즘 운전을 하면, 이렇게 돼. 왜? 옛날 같으면 뭐예요? 벌써, 이렇게, 그렇게 될 줄을 뭐예요? 예감을 했는데, 그 예감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운전 안 시켜요.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은 운전을 하면 어떤 때는 막 너무 빨리 달리고
근데 아, 좀 천천히 가. 이제 잔소리가 많았어. 근데 요즘은 전혀 잔소리 안 해요. 잔소리 안 하면서 참 나도 많이 변했다. 왜 이렇게 잔소리를 안 하지? 그런데 가만 보면 아직도 잔소리를 하고 싶은데 잘 참아. 참지. 내가 완전히 변한 사람은 뭐예요? 아니야, 본성이 변한 사람 아니에요. 제가 한 번은 이제 우리 집 사람이 운전을 해서 서울로 가는데 여기 이제 속초에서 서울 가는 길이 전부 산 아닙니까? 그렇죠? 다 산이야. 그래 막 터널이 많고 막 그 산이 나온다. 가을철에 너무너무 이뻐요. 산마다 단풍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사람 옆에 앉아서 이야, 정말 단풍 참 좋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이 덜컥 들어와요.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지금 이 순간처럼 참 단풍도 좋다. 그러면 내가 분명히 서글퍼질 것임에 틀림없어. 왜 서글퍼져? 이제 이 단풍 볼 날도 뭐 몇 년 안 남았다. 그러면서 참, 아, 얼마 안 남았구나. 얼마나 슬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도 안 슬퍼. 왜 안 슬프게? 내가 죽으면 천국인데 천국은 천국 단풍은 뭐 백배 천배로 더 아름다울 거야. 와, 기대가 된다. 안 슬프고 뭐예요? 기대가 된다 이거야. 아시겠죠? 그거는 와,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뭐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이게 복이다. 나이가 들어도 슬픈 게 없어. 죽으려면 죽지 뭐. 하나님이 이제 상고에 고만 살아라. 그럼 뭐예요? 그러면 어디로 데리고 가시겠다는 얘긴데?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겠다는 얘긴데 뭐. 뭐 서글플 거 하나도 없다. 그런 면에서 감사했어요.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 여기 보세요. 자 그래서 율법을 그래서 우리가 이상구 박사가 하나님을 알아서 변했어. 상당히 많이 변했어요. 변했는데 그 변한 건 뭐냐? 속에 내 속에 본성은 변한 거 없어. 없지만은 겉으로는 많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여러분 바닷가에 돌들이 있잖아요. 돌들인데 바닷가 돌들은 전부 어떻게 돼 있어? 예, 네, 몽골몽골 맨질맨질한 그런 돌이에요. 그렇죠. 왜 그래요? 파도에 너무 시달린 거야. 파도에 시달리고 또 나갈 때, 그러니까 바닷가 돌들은 파도가 들어오면 들어올 때도 막 부딪히고 서로 부딪히고 굴르고 또 파도가 나갈 때도 어떻게 해요? 막. 그러고 나가잖아. 그러니까 맨날 어떻게 서로 부딪혀가지고 표면이 어떻게 울퉁불퉁 쪼는 날카로운 까칠한 표면들이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다 울퉁불퉁한 게 없어지고 그래서 맨질맨질해진 거야.
그러나 돌은 돌이야. 돌이라는 본성은 바뀌지 않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좀 맨질맨질해졌다고 나는 의인이 되는 것, 금이 되는 건 아니라고. 맨질맨질해졌다고 다이아몬드가 되는 건, 된 거는 뭐예요?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고요.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뭐예요? 죄인이야. 그러나 우리가 내가 죽을 때까지 죄인이지만 이 죄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줬기 때문에 나는 죽을 때까지 돌이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나를 아직도 돌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뭐로? 다이아몬드로 여겨주신다. 그 말이 어딨어?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거를, 이게 이제 신앙의 핵심입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율법 지키려고 애를 쓰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그러면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뭐예요? 의롭다 하시는 일을, 자, 일은 아직도 돌, 좀 맨질맨질해진 것 뿐이지, 아직도 돌인 나 이상구를 뭐예요? 하나님은 뭐, 이상구, 너는 의로운 자야. 왜? 너는 내 아들이 됐어. 라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그런 하나님, 즉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뭐요? 믿음을 보고 의인으로 여겨 주신다며. 여기 중요한 말이 뭐요? 여기신 아니에요. 예. 네. 아, 여기신. 그걸 믿으라고. 내가 아직도 돌멩이에 불과하지만은, 본질상 돌멩이에 불과하지만은, 하나님은 내 믿음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구원하셨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보시고, 상구야, 나는 너를 다이아몬드로 여기고 있어. 와,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복음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예. 네.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아직도 나는 돌이야. 이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천국을 간다.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댕겨보면요. 믿음 좋다는 사람들, 맨날 그런 고민하는 사람들은 믿음 좋다 그래요. 그 사람들 이거 몰라.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보면 아, 저 아직도 뭐 내가 보니까 뭐 주차장에 벤츠 있으면 그냥 쳐다보고 가더라. 아직도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직도 본질상 돌멩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놈일지라도 조건을 붙이지 않고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해 주셔가지고 나를 뭐예요? 다이아몬드로 쳐주시는, 여겨주시는 분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감사와 기쁨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돌멩이일지라도. 아시겠죠? 뭐, 하나님은 절대로, 너는 왜 아직도 돌멩이야? 그럼 천국 못 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천국 갈 사람은 뭐예요? 한 사람도 없다.
알아서.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아직도 돌멩이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다이아몬드로 취급해 주셔. 여겨 주시는 분. 얼마나 감사. 그것을,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누구다?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안 오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안 오면, 난 아직도 안 변했는데, 아직도 돌이네. 언제쯤 내가 다이아몬드로 변할까? 다이아몬드로 변해야 천국을 갈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식이 다이아몬드가 됐는지 안 됐는지 막판에 뭐요? 다 조사해서 다이아몬드 된 놈만 천국 보낸다. 그런 거를 조사 심판이라고 부른다. 아시겠죠? 그거는 아니더라. 자, 그래서 여기 조사 심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돌멩이, 아직도 돌멩이임에도 불구하고 다이아몬드로 어떻게 여기어 주신다는 말을 몰라서 조사 심판이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내가 다이아몬드가 되어야만 하나님은 천국을 보내주신다. 라고 믿는 것은 결국 나는 조건적 하나님을 믿는 거죠. 네가 천국 가고 안 가고는 나중에 내가 검사해보고 네가 진짜 다이아몬드로 변했는지 검증하겠다. 그래서 검증이 되면 얘는 그래 너는 가고 너는 보니까 안 됐네. 그럼 너는 꺼져.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죄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죄다, 이 말이야. 왜?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면 우리는 여겨주신다. 나를, 아직도 돌멩이를, 다이아몬드를 여겨주신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뭐 받아들이지. 그렇죠? 내가 천국 가려면 다이아몬드가 천국에는 다이아몬드밖에 없는데 내가 다이아몬드 돼가지고 천국에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 조건적 아니에요.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내가 아직도 돌멩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리 하나님은 내가 아직도 돌멩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그런 이 돌멩이도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그 구원을 받아들이면 나를 다이아몬드로 여겨주시고 나중에 부활할 때 진짜 다이아몬드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 말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가 아니라 뭐예요? 네. 이런 예수님을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신다는 말은 너희들은 죄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 율법을 안 지키는 것을 죄라고 그러지 않냐? 그게 틀렸다는 거죠. 그거는 그 말은 뭐예요? 너희는 나를 믿지 않고 어떤 하나님을 믿어? 조건적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누구를 안 믿는 게 죄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 말. 그래서 보세요. 자, 그래서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는 말은 그들이 그 유대인들이 누구를 믿지 아니하며 나를 즉 무적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자,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요거를 딱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아, 이제 여러분이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던 죄에 대한 오해를 더 한번 더 깊이 풀어볼까 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처음 지은 게 뭐라고?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하나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뭐예요? 따먹은 그 행위가 죄다. 다 그렇게 알고 있어. 자, 이때까지 우리가 공부한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 말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을, 그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원칙을 창세기 3장에 그 선악과 얘기가 나오는 그게 대입을 하면 맞아떨어져요? 안 맞아떨어져요? 안 맞죠. 왜? 네. 맞죠. 그럼 그거를 한번 맞춰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인간이 에덴의 동산에서 어떻게 죄를 지었다는 말이 무엇이냐? 이거를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자, 일단 우리가 다시 죄는 무엇이구나? 시킨 대로 안 한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은 무조건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3장에서 그런 게 나타나느냐? 창세기 3장을 읽어보면 창세기 3장에 왔어야 인간이 죄를 짓거든. 선악과를 따먹잖아.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따먹었으니까 뭐예요? 죄를 지었다는 것은 방금 제가 말한 이 죄, 예수님이 말하는 죄의 죄하고 일치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예수님이 말하는 죄는 뭐예요? 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말 들으면 구원하고 말 안 들으면 뭐예요? 벌 주는.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죄다. 자, 이제 봅시다. 자, 그러면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과 무조건적 사랑,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의 차이는, 그 구별은 어떻게 하면 구별돼요? 무엇을 보면 조건적 사랑이고, 무엇을 보면, 아, 이건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뭐가 달라요?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무조건적 사랑은 상대방에게 뭐예요?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그렇죠? 네가 선택해라. 선택은 누구에게 달려 있다? 너한테 달려 있고, 그래서 네가 선택을 한 것이 내가 원하는 선택이 아닐지라도 나는 너를, 내 사랑은 변하지 않을 때 그게 무조건적 사랑이죠. 그런데 조건적 사랑은 뭐예요? 네가 선택한 것이 내가 원하는 선택이 아닐 때는 너는 뭐예요? 이거야.
그런 건 조건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을 확실하게 구별하는 포인트는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인지 아니면 내가 시킨 대로 해. 너에게는 선택이 없어. 만약 내가 시킨 대로 안 한다면 나는 너를 혼내겠다. 그 조건적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 아담과 이브에게 자기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 알려주는 방법이 뭘까? 너희들에게 모든 선택권을 준다. 그러면 선택권을 줘놓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했다고 해서 나를 벌 줄 권리는 하나님께 있어요, 없어요? 선택의 자유를 줬잖아. 그래서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 안 했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계속 사랑할 거야.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원하는 걸 선택한 사람이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 우리 사랑해 안 해.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하고 살았어요? 안 하고 살았어? 안 하고 살았어.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그런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선택권을 준다. 그래서 그러면 창세기 2장에 이제 보면 하나님이 과연 아담에게 완전한 자유 선택권을 주셨냐 안 주셨냐를 따져봐야 됩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사실 이건 지식의 나무라고 불러야 돼. 이거를 다른 성경으로 봅시다. 자,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무슨 나무? 지식의 나무도 있더라. 그래서 이제 아담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아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관리하고 지키게 하시더라. 주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네가 뭐라? 어떻게?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선택의 자유 줬어요, 안 줬어요? 예. 네. 무슨 나무는 제외하고, 이런 게 아니야. 여러분, 선악과 나무나 생명나무나 다 어디에 있었어? 같은 동산에 있었어. 그래서 그 동산에 있는 선악과 나무도 생명나무도 그 모든 나무라고 할 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나무를, 그 다음에 뭐요? 네가 어떻게? 네 마음대로 먹어라. 네가 무슨, 어느 것을 먹고 어느 것을 안 먹고는 거기에 내가 관여하지 않겠다. 네가 이 모든 걸, 뭐까지 포함해서? 선악과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일단은 모든, 이게 중요합니다. 동산 뭐요? 모든 나무, 이거를 기억하시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선악과 나무 빠졌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네. 자, 그래서 나는 그것을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그런데 있지만, 이 말은 뭐예요? 있으나, 그러나, 내가 너에게 전적으로 선택의 자유를 줬지만, 이 말이에요. 맞죠? 그러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아라. 그거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의 선택을 제한한 일은 있어요, 없어? 선택의 자유는 100% 줬는데, 뭐를 준 거요? 너희가 선택할 때 주의할 게 있다. 이 선악과 나무는 뭐예요? 안 먹는 것이 선택 안 하면 좋겠다. 왜? 선택했다면 죽어.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적인 선택의 자유를 준 것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서울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삼성에 취직을 했답시다. 삼성은 일 막 시키기로 유명하잖아. 그렇죠? 돈 많이 주면서 일 열심히 해.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은, 이래서, 아버지, 월급 많이 줘요. 그래, 돈 열심히 벌어. 하다가 한 4년쯤 하고 나서, 아버지, 더 이상 못하겠어. 제가 이렇게 돈을 벌어도 나는 하루하루가 행복하지 않고 맨날 뭐 하는 거예요? 경쟁. 누가 빨리 승진하냐, 그렇죠? 신경만 곤두 쓰고. 앞으로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내가 다시 내 인생을 다시 재검토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 많은 한국 아버지들은 뭐라 그럴까요? 이 자식이 미쳤어? 그럴 거요. 그래서 빨리 성공해야지. 근데 이제 이상구라는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는 아니야. 그래. 나도 네 생각에 동의한다. 근데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저는, 이때까지 모은 돈도 있고 하니까, 제가 한 3년은 제가 배낭여행을 하면서 세상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뭐예요? 좋은 생각이야. 그래, 세상을 구석구석 다 댕겨봐. 그래서 네가 앞으로 그 댕겨보고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한번 깊이 다시 재점검해봐. 나는 네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면서 제가 1,000만 원 여행 경비에 쓰라. 그래서 그 1,000만 원을 주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 세상 나라가 200몇 개국인데, 네가 가고 싶은 곳은, 네가 어느 나라를 방문하든 나는 너의 선택에 관여하지 않겠다. 어느 나라를 가고 싶든 네 선택대로 가라. 그거는 너한테 너의 선택에 달렸어. 그래놓고, 그런데, 그러나, 아들아. 저기, 있잖아. 네가 꼭 가보겠다 그러면 할 수 없지만, 북한만은 안 갔으면 좋겠다. 왜? 거기 갔다가는 죽는 수가 있어. 그러나, 가고 안 가고는 너의, 너의 선택에 달렸다. 이것이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택의 자유예요.
그 선택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은 왜 그렇게 아무 모든 나무를 마음대로 먹으라.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보면 훨씬 더 이게 실감이 납니다. 보면. And God commanded man.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You are 뭐요? Free. 너는 뭐다? 자유야. 무슨 자유? To eat. 먹을 수 있는 자유다. 뭐로부터? 여기 보면 any tree. Any tree는 뭐예요? 어떤 나무도 나무를 불문하고 네가 선택해서 먹을 자유는 너는 그 자유가 있다. 그래서 you are free. 너는 자유다. 예. 네. 이게 이제 무조건적 사랑의 특징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 놓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이제 데리고 가서 모든 동물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동물들을 다 끌어옵니다. 와서 어떻게 해요? 나는 너한테 무슨 자유를 준다? 네가 이름을 지어라. 만들기는 내가 만들었지만은 이름 붙이는 권한은 뭐예요? 내게 맡긴다. 그래서 만드신 분은 하나님인데 아담이 다 어떻게 이름을 붙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에 제한을 해요, 안 해요? 제한하지 않고 그러나 주의사. 그래서 아들아, 네가 북한을 갈는지 안 갈는지는 네가 정하지만 북한은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북한 빼놓고 그래서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 모든 나라, 모든 실과. 아시겠죠? 자, 이제 정리됐죠? 자, 그러면 이제 사단의 계획은 뭐예요? 사나들 계획은 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적으로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이시구나를 알았잖아요. 그럼 사단은 그러면 안 돼. 사단은 어쨌든지 이 인간,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야 돼? 조건적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야 돼. 그게 뭐예요? 그게 사단이 그 인간을 어쨌든 죄를 짓게 만들어야 된다. 죄를 짓게 만든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뭐예요? 조건적 사랑이라고 믿게 하면 조건적인 본성이 내 본성이 돼요,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조건적인 분이라면 나도 당연히 뭐예요? 조건적인 사람이 돼야지. 이제 그래 놓으면 이쁜 여자가 지나가면 탐나고 그 본성을 하나님도 그런 본성을 갖고 있다는 식이 돼버린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 버리는 거예요. 그게 좋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인간을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들 거죠, 그렇죠? 어떻게 만들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네. 요거를 알아봐야 된다, 이거죠. 요게 죄의 핵심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창세기 3장에서 나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벌써 예고편입니다. 서문이에요. 지금 사단이 나타났다. 뱀으로 가장하고 에덴의 동산에 나타났다. 그 나타나서 뭐를 할 거라? 인간을 어떻게 속일 것이다.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뭐요? 속일 것이다. 그래서 말 안 들으면 벌 주고, 그러니까 선택의 자유를 전적으로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이라고 오해시킬 것이라는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고가 뭐예요? 뱀이 가장 뭐요? 간교하다는 말은 뭐예요?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뱀이 속일 것이다. 자,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예, 네, 묻습니다. 뱀이 어떻게 묻는지 한번 보세요. 참 간교합니다. 아시겠죠? 참 간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어라 하시더냐? 그러면 간단해. 그렇죠? 모든 실과나무, 즉 선악과를 포함해서 모든 실과나무를 먹을 선택의 자유를 주시더냐? 그러면 여자는 뭐라 그러면 돼? 예수! 그러면 끝나. 그럼 아무 문제 없어. 그러나 사단은 그렇게 묻지를 않아. 여자 보고 참 측은한 표정을 지으면서 너희들 참 안 됐다. 참 그 너희에게 자유를 주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앞으로 너희들 고생하게 생겼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모든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어떻게 먹지 말라 카더냐?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재수 없이 만났냐? 너희들에게 자유를 안 주는 하나님이지? 모든 나무를 먹을 때마다 어떻게 하고 먹으란 말이에요? 허락을 받으란. 그런 하나님이지?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그 이브였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어떻게 대답해야 돼? 아니, 뱀아, 너 참 이상하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예요? 모든 나무를 마음대로 먹으라 했는데 너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상하네, 너. 너 나를 속이려고 그러지. 이랬으면 아무 일 없는 거요. 그런데 여자가, 자, 여기 2절, 여자가 뱀한테 대꾸를 합니다. 대꾸를 하는데, 뭐라고 대꾸하면 돼요? 아니야. 왜 그래, 뱀아. 하나님은 모든 나무를 내 마음대로 선택의 자유 나한테 있다고 그랬어. 그러면 끝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자가 하는 말 좀 보소. 이게 죄다, 이 말이에요. 따먹기 전에 이미 여기서 뭐예요? 이 여자는 하나님은 네가 말하는 대로 우리에게 전적인 선택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됐으니까 결국
이렇게 생각,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했으니까 결국 뭐예요? 따먹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 결과로. 따먹기 전까지는 죄를 안 지었다고 생각하는 건 참 문제가 많은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여자가 뱀에게 말합니다.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자, 이 말이 하나님이 말한 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예? 네? 언뜻 보면 같아 보이죠? 다르면 어떻게 달라요? 확실히 다르잖아요. 예? 여자가 뱀에게, 여자가 말한다.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기 뭐가 빠졌잖아요. 동산하고 나무 사이에. 모든 이 빠졌다니까. 모든 이거 빠지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선택의 자유를 줬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아까는 뭐라 그랬어? 마음대로 먹으라 그랬죠? 이제는 뭐라, 지금은 뭐라 그랬다고? 뭐,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 마음대로 먹는 건 아니야.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먹을 수 있다.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영어 성경을 하면 we may eat. 여러분 군대 가면 제가 옛날 군대 훈련 받을 때 줄 서서 밥 다 떠가지고 다 가서 내 자리에 딱 가서 탁 놓고 앉아서 기다려야 돼요. 아셨죠? 그러면 식사 준비 탁 그래. 그리고 잘 먹겠습니다 하고 뭐예요? 잘 먹겠습니다 하고 나면 식사 시작. 그러면 이제 이거예요. 영어로 하면 you may eat 그래요. 먹어도 좋다 이 말이에요. 그 여기도 먹을 수 있다는 말은 we may eat입니다. 먹을 수 있다. 이거는 전적인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줬다는 것을 순식간에 어떻게 된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잊어버렸을까? 이 뱀이 질문을 할 때 잊어버리도록 질문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모든 실과나무 마음대로 자유롭게 먹으라고 그랬는데 이 뱀은 뭐라고 그랬어? 이 많은 나무들 중에 하나도 못 먹게 하지, 하나님은. 그랬더니, 여자가 깜빡 속아가지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못 먹게 한 나무는 뭐밖에 없어? 선악과밖에 없고, 나머지는 우리가 먹을 수 있어. 허락하시면. 그러니까 무슨 글자를 빼버린 거예요. 모든을 빼버린 거예요. 모든 빼면 우리는 선택권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 동산 여기 모든 뺐습니다. 나무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 이것도 자유롭게 마음대로를 먹을 수 있다. 로 바꿨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빼먹기도 하고 어떻게 또 바꾸기도 하고 여기서 문제가 발생. 이 순간부터 이 여자는 하나님은 어떤 사랑의 하나님이다?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게 완전한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허락도 안 했는데 시킨다라는 거 따먹으면 그게 이제 죄라고 조건적으로 죄를 생각하는 인간들이 되어버렸다. 말장난에 빠지잖아. 그렇지, 말장난이지. 여자들이 이거 잘해요. 여러분도 아마 과거에 이 말장난 하신 일이 있을 거예요. 어떤 나쁜 여자들이, 예? 뭐라 그래요? 니네 아빠는, 엄마한테 선물 사준 일이 한 번도 없지? 그러면 아이가 뭐래요? 두 번 있는데요? 그러면 그 여자가 또 말해요. 두 번밖에 없어? 좋은 아빠가 아니네? 그러면 홀딱 속아요, 속아요. 두 분밖에 안 줬기 때문에 좋은 아빠가 아니라는데. 그렇게, 그런 걸 뭐라고 해요?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은근히 자꾸, 암시를 주는 거예요. 그 말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여자가, 여기 모든 하나를 빼먹는 바람에 연이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하신 말씀대로 뱀에게 하지 않고 뭐예요? 여기서 지 마음대로 만들어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뭐예요?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면 하나님 했게 안 했게?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그것도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첨가하는 거예요. 자기의 느낌대로. 즉, 자기의 느낌은 누가 넣어주는 생각대로? 사단이 넣어주는 대로.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금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만지지도 말라 안 그랬어.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뭐예요? 근처도 가지 말라. 만지려면 근처에 가야 되잖아. 근처도 못 가게 하더라.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나쁘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 놓고, 이제 그거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코 죽으리라 그랬는데 뭐라 그래요? 죽을 수도 있다. 죽을까? 그 순간에, 예, 이 여자는 먹고 싶었다는 것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 나타나죠. 왜? 하나님은 그 먹으면 죽는다 카더라가 아니고, 죽을까? 하노라. 안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 하는 거야, 여자. 그 말은 뭐예요? 먹어보고 싶다는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 결국, 먹는데 그 생각을 자기의 변질된 생각으로 그거를 따 먹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여자가, 자, 그래서 따먹은 거는 결코, 그렇게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뱀이 뭐라 그래요? 절대로 안 죽어. 다 노골적으로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예요? 아, 안 죽구나. 그런데 이제 뱀이 또 이렇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까봐
죽지도 않는 거를 죽는다고 하면서 너희들 못 먹게 했잖아. 그러니까 먹고 싶어졌어요, 먹고 싶어졌어요. 저거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하나님처럼,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것이 탐심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자리가 탐났다. 그래서 그 여자가 나무를, 그 선악과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와, 보기도 좋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기 뭐가 나와요? 탐스럽게 탐났다.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었더라. 자, 딱 이렇게 하고 나면 하나님도 이제 따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으니 뭐요? 벌 주시겠구나. 그렇죠? 왜?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해버렸으니까, 이제. 그리고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하나님은 조건적이야. 그러므로 나도 조건적이어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조건적인데. 그러면, 아, 조건적인 사랑이 옳구나. 그러면 그 뜻이 생체 전자파, 뇌파로 바뀌어가지고, 결국은 내 유전자가 다 조건적으로 쫙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건적이 되면, 내가, 남녀가 사랑한다 캐서면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사랑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미워져. 왜? 본성이 조건적으로 바뀌어버렸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요? 미워지니까, 스트레스 받아, 안 받아. 그래서 우리는 죽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게 됐다, 이거죠. 스트레스, 평생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계속 유전자 꺼지고 병들어 죽게 되게 된 그런 인간이 되었단 말이죠. 예. 이만큼 조건적이냐, 조건적인 사랑이 오르냐, 무조건적 사랑이 오르냐가 우리의 생사를 가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의 사랑이 무엇의 본질이 돼, 되는 거예요. 생기. 생기를, 생기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랑으로부터 오는데, 무슨 사랑으로부터 생기가 와? 무조건적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라야만, 진짜로 진실하고, 진짜로 선한 사랑이지. 내 말 안 들, 어? 내 말 안 들어줘도 나를, 그 마음이, 사랑이 변치 않고 계속 나를, 사랑하니까 그게 선한 사랑이지. 그리고 그런 사랑이야말로 뭐예요? 아름답지. 그래서, 그래서 옛날 영화에, 영화 주제가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랑은 아름다워라. 윌리엄 홀든. 윌리엄 홀든 알아요. 그 옛날 유명한 배우들이요. 우리 시대에. 그래서, 예. 그래서, 보세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버렸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자. 그래서, 그 인간들의 생각이 무선적으로 변해버렸어. 조건적으로 변해버렸어. 무조건적인 사랑일 때는
자기들이 보고 다 모든 부분이 다 조건을 붙여서 봐요, 안 붙여서 봐. 조건을 안 붙이고 다 보니 모든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몸의 각 부분이 다 아름다워. 이제 조건을 붙이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 뭐 시커멓고 뭐 다른 부위보다는 뭐요? 이거는 좀 가려야 되겠다고 조건적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어떻게? 나무에 숨었어. 자, 자기들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아. 이 부분은 좀 가리는 게 좋을 것 같아. 그건 누가 넣어준 생각이요? 조건적인 사단이 넣어준 생각.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방문하러 오시는 소리를 듣고 자기들 숨어버렸어. 왜? 왜 숨었어요? 두려워서 숨는 거예요. 왜 두려워서 숨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시킨 대로 안 했으니까 하나님이 벌 주러 온다고 생각했어. 숨자. 스트레스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그런 본성을 아담과 이브의 변질된 유전자를 통해서 우리가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님 시킨 대로 했건 안 했건 태어나면서부터 뭐요? 죄를 그 조건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었다.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먹지 말란 거 먹었잖아. 우리 하나님은 지금 열받았을 거야. 그래서 우리를 보면 뭐요? 벌 주실 게 틀림없어.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오해했죠. 율법을 안 지켰으니까 그렇죠. 근데 벌 주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율법주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거야. 그것이 죄다. 그런데,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뭐를 죄라? 나를, 또 잊어버리셨어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누구를 믿지 아니하며?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는 말은 무슨 말이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같이 무조건적 사랑, 예, 하나님임을 믿지 않으면 숨어 안 숨어? 숨죠. 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시킨 대로 안 해도 뭐요? 나한테 벌 주지 않을 테니까. 그럼 이제는 하나님 조건적이야. 우리가 먹지 말고 먹었잖아. 혼낼 거야. 숨자. 이래서 율법주의가 조건적 하나님이 들어오게 됐다, 이 세상에.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니까, 사람들로 뭐라고 생각했어? 이거 안 지키면 혼난대. 근데 하나님이 진짜로 그 율법을 주신 본래 목적은 뭐였어요? 너희는 죄인이 돼버렸어.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사람으로 변질되버렸어. 그거를 깨닫고, 그러나 절망하지 마. 너희는 확실히 지킬 수 없지? 너희가 어떻게 탐을 안 낼 수가 있어? 그러나 걱정 마. 그런 너희를 내가 내 아들을 대신 보내서 너희들 대신 죽게 하고 나는 너희를 구원하겠어. 그래가지고 다시 너희 같은 이치오피아 사람같이 변지 시커멓게
까맣게 변질된 너희를 어떻게 해주겠다? 그 돌멩이를, 까만 돌멩이를 뭐로 다시 재창조해주겠다? 다이아몬드로 다시 만들어줄 거야! 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 때 우리는 죄인일지라도 행복하게, 기쁘게 앞으로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80이 돼도 이제 단풍 볼 날이 얼마 안 있어도 괜찮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죄가 뭔지 알겠죠. 그래서 이 죄를 자꾸 행위적으로 하나님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는데 나 또 안 지켜 또 여자 쳐다봤어.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는데도 또 여자를 쳐다봤어 하고 한탄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어디게? 로마서 7장입니다. 아셨죠? 나는 이제는 다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싶어. 싫어. 싫은데. 그래도 내가 또 봤어. 나는 가망이 없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를 그런 나일지라도 구원해 주셨구나. 그래서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뭐요?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좀 부지런히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탁 그렇고 나서 다 정리가 되면 사단이 나에게 겁을 줄 수가 없어요. 너 이상구 너 또 벤츠 쳐다보네? 그래 뭐 구원받았다고? 웃기잖아 너? 그럼 이상구는 뭐라 그래야 돼? 맞아, 네 말이 맞아. 그런데 내가 아직도 돌멩이지만 하나님은 내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다이아몬드로 여겨주셔. 꺼져 이 새끼야. 그럼 사단은 아무 말 못하고 꺼져. 알았습니까 여러분? 네. 저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애들이 마약을 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마약. 한 해는 딸은 감옥까지 갔어요, 마약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요. 우리 딸이 어떻게 탁 죽어버렸으면 좋겠더라고. 그러면 골치가 안 아프잖아. 그 생각을 누가 넣어줬게? 사단이 넣어줘요. 사단이 그런 생각하지 말아야 될 그런 생각을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교통사고 다 나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단이 내가 딱 그 생각을 순간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사단이었다. 이상한 거. 너 그래가지고 천국 간다고. 네 딸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천국 간다고. 그럴 때 여러분이 방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네? 뭐라 그래야 돼? 그래, 맞다. 그 생각은 네가 나한테 넣어줘서 내가 아차 실수하는 동안에 뭐예요? 그 생각을 받아들일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을 했어. 그러나 내가 네가 넣어준 이런 나쁜 생각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그 아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주시고 계신다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 꺼져. 그렇게 살아야 돼. 요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요거를 모르면, 항상 또 나쁜 생각을 했다. 그럼 사단은 그걸 가지고 계속 물고 늘었죠. 또 공격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게 뭐요? 그런 악한 생각이 들어와. 순식간에. 그렇다고 해서, 이상국 난 안 되겠어. 그렇게 자르시는 분은 아니야. 내가 끝끝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한.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내가 그 믿음을 지키지 않고 사단한테 속아. 아이고, 나 같은 놈은 안 되는구나.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결국 무슨 결론을 할까? 나는 천국 갈 수 없는 놈이구나. 그러면 예수, 무조건적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거요? 이제 더 이상 안 믿는 거요? 그것이 문제다. 암 환자로서, 너 또, 왜 그런 나쁜 생각을 해? 낳고 싶어? 안 낳고 싶어? 이래가지고, 겁을 주면, 유전자 꺼집니다. 하나님은 믿음 때문에 내가 경건치 아니할지라도,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분이야! 라고 사단을 대항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남은 자손이 이거 많이 했을 거예요. 왜? 자꾸 미우니까. 자꾸 미우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다면서 아직도 뭐요? 돌이야, 돌.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해야 돼? 그래도 하나님 저를 의롭다고 여겨 주시지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믿는다는 것인가를 우리가 이 저녁 알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길은 우리가 죄라는 것이 뭐냐를 알게 되어야만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믿는가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죄에 대하여 성령을 보내셔서 책망하시는 그 내용은 죄에 대하여라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임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내가 아직도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아직도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끝내 붙들고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